아니죠? 아, 되게 안정적인데요? 되게 지방이? 이게 자기 집에 거치캠이 있는 게 적응이 안 돼요. 아, 어색하더라고요. 아, 어색하죠. 혼자 있는데 카메라가 쭉 둘러싸 있으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아, 기대돼, 기대돼, 기대됩니다. 아, 이거를 직접 이렇게 찍으신 거예요? 사진을 직접 찍어. 아니, 삼각대 가져가서 이렇게? 삼각대 가져가서 찍어주고 찍고. 오, 되게 예쁘게 찍어주셨다. 아우, 이쁘게 산다. 정말 깔끔하다. 야, 너무 깔끔하다. 와, 오. 처음부터 떼어와서. 야. 아니, 벽도 다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와. 저희가 직접 카타 박아서. 아, 직접.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줄 알았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야. 되게 힘들었어요. 어머, 너무 좋겠다. 한눈에 반했어요? 처음에 되게 호감이 있었죠. 서서히. 근데 저 드라마 끝나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만나게 됐어요. 1년 반? 되게 오래 걸렸어요. 와. 어, 이런 게 있어요? 뒤에 것도 그렇게 너무 좋아하겠다. 어? 뭐예요, 저기? 어머, 컨테이블? 제 거예요. 저 중고 나 거기서 중고 샀어요. 이런 또 감성. 나리 스티비 원더 좋아해요. 슈퍼스티션 틀어놓으면 막 춤춰요. 나도 꼭 딸 낳고 싶다. 딸이 이뻐요. 누가 봐도 본인 방. 근데 오토바이는 결혼하고 손 닦는 거지 타는 건 아니에요. 닦기만 하고 타진 못해요. 체격에 비해서 좀 약간 이렇게 좁아 보이는 느낌이 있다. 조금 주방이 옛날 주방이어서 좀 낮아요. 저거 몇 달 안 썼어요. 한 두 달 썼는데. 두 달 썼는데 저렇게 돼요? 저걸 많이 쓰니까. 요리를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한 석 달에 한 번씩 바꿔요. 싼 거 사가지고. 아,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를 하면 잘 닦기. 이 두근두근. 저 혈관 보세요, 성등. 아니, 내 저기 프라이팬 저기 이영복 셰프님께서 진짜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야, 거름망. 저거 쓰면 되게 편해요. 저거 안 쓰면 되게 예, 매번 닦아야 되고. 지금 화장실 일 나간 거예요? 네, 바빠요. 요즘에 바로 되게 바쁘더라고요. 와, 거의 지금 갈투가 안 두꺼운데. 청소하기에는 근육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여성분들이 제일 아직 좋아하는 근육 사용법. 네. 근육 사용법. 근육 사용법. 아이고, 진짜 상하이도 아니고 동료도 없고 선임도 없는데 혼자 남겨놓고. 지금 누구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 지금 수영 씨가 이 카메라 막 깔려있는 게 되게 어색해요. 것 같아요. 집은 처음 공개한 거라서요. 그래서 조금. 처음이에요? 네, 처음, 완전히. 자, 오늘은 뭘 해야 되나? 커피? 아침엔 커피죠. 어제 먹다 남은 커피. 커피. 짠.
예쁜 잔에 드려야 되는데. 뿅뿅뿅. 이게 이쁘긴 하다. 잔에 박하선 씨가 있어요. 이 박하선 씨 이모티콘이 팬이 준 거야. 옛날에 그 하이킥 때. 그린티라테 노홍차라떼. 그린티라테 노홍차라떼. 누구랑 얘기하시는 건데요? 그린티라테 노홍차라떼. 카메라가 좋은 게 하나씩 돼. 아니 이럴 거면 왜 반찬을 해? 그럴 거면 저거 왜 다 칸막이에서 숨겨놨어요? 아니 이럴 거면.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예, 막 대답 안 하셔야 되냐 물어보고 막. 네. 미니 같아. 사람을 좋아해. 아니 근데 처음 반찬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친구처럼. 나중에 이제 감독님한테 뽀뽀해준다 이제. 아니 3초를 좀 붙여. 어머 웬일이야. 그린티라테 홍차라테. 설마 저희 커피는 아니죠? 네, 커피 드리려고. 그때 딱 커피 마시고 싶은 딱 9시쯤 되기 전 시간대가. 아기를 밥을 주고 아기 먹을 때 아침 있죠. 아기 먹이고 다 키우시는 분은 알 텐데 뱉은 것도 주워 먹어요 사실은. 뱉은 걸 먹으면 애가 미안해서 안 뱉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아이가 있는데 그냥 대답해. 저도 아이가 있는데 아빠는 내가 뱉은 것도 먹잖아 좋아하잖아 이렇게 하고 좋아하는 줄 알아요. 음식점에서 나와서 저기 앉으면 되겠네. 근데 관찰 예능이 아니에요. 매력 있는데요? 뱉어요. 이게 맞아요. 더 새롭게 느껴져. 저희 창문 쪽에 감독 계신 감독님은 애기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한 달이면 아직 뭐 조리원에서 인재 막 나오셨겠네요. 그때는 조리원에서도 제가 케어를 해가지고 아내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잠은 거의 못 자요. 3시에 일어나서 밥 먹는 거. 그쵸. 아 분유? 예. 완분? 반반. 완분 아유. 완분은 힘들어요. 완분 불가능하기도 하고. 와. 아니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거라면은 아이를 굉장히 잘 봤다는 증거예요 이게. 아침엔 카푸치노죠. 아침엔 카푸치노죠. 제가 앞에는 텀블러인데 세더라고요. 저. 아 너무 이게 흔들면 원래 카푸치노가 되는데 이게 한번 거품이 나오거든요. 아 라떼 저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라떼. 아유 커피를 이렇게 또 한 분씩 감독님들하고 친해졌겠다. 그러니까. 맛있게 드세요. 하는 건 네. 카페 같은 느낌이에요. 옛날에 강릉이 커피로 유명해지기 전에 토크 스트링 적은 걸 되는 거 이제 아니 토크쇼 돼요. 관찰 예능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하선 씨가 자꾸 뭐. 일을 잡는구나. 시끄럽단 말 좀 많이 듣긴 해요 집에서. 우와 10시네 벌써. 아 밥 드디어 이제 드디어 시작합니다. 육수 뭐라고요? 뭐야? 핏물을 빼고 이거 돼지 등뼈 감자뼈라고 하는 감자탕이라는 뼈인데요. 어 뼈 아니야? 저거 자주 써요. 저거를 한 시간 반쯤 삶으면 딱 닭육수랑 되게 비슷해지고요. 한 시간 더 삶으면 진해지고. 키로에 보통 3,500원쯤에. 가성비를 꼭 따지는구나. 4kg인데 한 15,000원. 이게 15,000원? 네, 등뼈가 싸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육수를 낼 때 뭐 사골로 낸다. 물론 사골도 비슷해요. 근데 사골은 고기가 안 붙어 있잖아요. 등뼈에는 고기가 많이 붙어 있어서 한 4kg 사면 4인 가족이 며칠 먹어요. 감자탕도 끓여 먹고 뭐 그냥 해서 돼지국밥처럼도 먹고. 그거 단가를 다 아는 것 이게 진짜 장을 매주에 한 번 꼭 봐요. 그래야지 싱싱한 특히 고기 같은 거는 쟁여놓고 먹기 시작하면 망하는 거예요. 진짜 찐이시다. 또 그냥 주부가 아니고 알뜰 주부. 냉동은 한번 삶아서 물을 버리는 게 좋은데 냉장이고 고기가 싱싱한 거 냄새가 잡내가 별로 안 나서 그냥 바로 삶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생활 속에 팁을 계속 알려주시네요. 파는 참 맛있어. 뿌리까지 다 같이 쓰시려고. 저거 보세요. 와, 뿌리까지 오, 남자. 와, 이렇게. 와, 진짜. 와, 멋있다.
껍질을 최대한 살려서. 어? 아, 그냥 저렇게 내실 껍질째. 육수만 낼 거라서요. 보통 저렇게 해주는 거예요. 양파도 감자도 껍질에 양분이 많고 하니까. 거의 진짜 주부 부단이신데요? 오, 완전 장난 아닌데요? 야, 이거 업소용 요리 아니야. 열심히 하셨어. 거의 아내분이 저녁 시간 전에 들어오신 적이 없어가지고 바빠요. 우와, 그거 이거. 와, 도마리 다 있다. 도마리탕 집에서 끓여 먹으면 맛있어요, 쓰지 놓고. 우와, 와, 이게 뭐예요? 오골게 먹고 다음 날 딸이 나왔어요. 아, 다음 날 오골게 먹고 다음 날 딸이 나왔어요. 대박. 다행히 그렇게 맛없는 건 없었대요. 되게 솔직한 분이어서 제가 그 말을 믿어요. 멋있다, 수영 씨. 이게, 이거 오믈렛 이거는 쉽지 않지. 오믈렛? 네. 오믈렛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죠. 쳐야 돼. 아니. 아이가 먹는 게 되게 한정적이에요, 어릴 때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채소를 먹지 않는데요. 채소를 먹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채소를 먹여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고 그 모든 걸 갈기 시작하죠. 어머, 애기밥 안 먹겠다. 어머, 어머. 애기밥 먹을 때 좀 불러주시면 안 돼요? 애기밥. 제가 간이 약해서. 애기밥이 너무 맛있겠다. 새우사죠, 와. 아. 우리 남자 배우들 중에서는 정말 처음 본 것 같아요. 너무 매력있다. 아유, 이제 수영 씨 너무 매력있네. 진짜 이런 남편이 있구나, 네.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장 봐오고 밥 해주고. 부엌은 제 관할이니까. 오, 되게 심플하다. 급치워서 그래요, 좀 해가죠. 급치워서. 아, 뭐 우리네 사는 거랑 비슷비슷해서 너무 좋다, 정겹다. 거의 저희 집에 비슷한데요? 아, 삶이 어떻게 허세가 하나도 없어. 아니, 진짜로요. 어, 진짜 허세가 나 이게 없어. 너무 좋아. 아, 잼도 만드세요? 네, 잼 거의 늘 만들어 먹어요. 어, 달콤해. 그릇 욕심도 좀 있으신가 봐요. 아, 이쁘다. 요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릇 욕심 없을 수가 없어요. 싸요, 예, 네, 다 10,000원짜리. 아, 비싼 게 아니구나. 아니, 근데 그렇게 싸게 살 거 진짜 뭐 아니에요. 어, 호텔웨어라고 써 있는 거 사면은 선이. 나쁘지 않은 그릇도 예, 맞아요, 맞아요. 요건 비싼 거고, 이거 아내가 최근에 산 거. 아, 이거 뭐야? 되게 싸게 보는 거. 아유, 어머나. 오. 어머, 어머. 아. 와, 진짜네. 되게 많이 썼다는 건 진짜 요리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저 개간장은 정말 쓸모가 많아요. 개간장 맞아요. 네, 개간장 진짜 쓸모. 맨들라면 제가 길러서 말려서 길려서 덮어서 차 만든 거예요. 멋있다, 수영 씨. 와. 길려서. 금개구. 무엇이 그린티? 대박. 어머 어머, 머리 쓰. 이거 차예요? 맨들라면 차가 색깔이 저렇게 예뻐요. 와, 칼이 세 개야. 저것만 제가 좋아하는 거. 중심이 저한테 익숙해가지고. 칼의 중심이 본인한테 잘 맞는데. 저 사선한 거 맞아야 돼요, 박자가. 근데 안 맞으면. 이것도 좋은 칼이에요. 왜냐하면 칼을 고를 때는 무게중심이 중요해요. 무게중심이 중요해요. 셰프님께서 끄덕끄덕 너무 가벼우면 야. 손을 비어요. 와. 알쓸 식잡. 아니 본명이 사실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오남선 씨. 네, 오남선. 네. 국회로 활동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칼은 거의 요리의 시작이에요. 모든 시작. 영혼 많이 나오네. 어떻게 치면 될까? 출근해서 앉는 의자 같은 거예요. 오 마이 갓! 신발? 되게 중요해요, 칼은. 제가 쓰는 칼은 사실 가격은 좀 나가요. 어머니 때부터 쓰던 거라서 30년 전부터 이 칼을 써가지고 사실 몇만 원짜리 칼만 돼도 좋아요. 5천 원짜리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예요. 5천 원짜리는 손잡이 부분은 나무고 여기 칼의 탱이라고 하는데 여기 칼심이 여기서 끝나요. 그럼 앞에만 무거워지게 되고 무게중심이 밸런스가 엉망이 돼요. 그래서 칼을 보여주는 기준은 이 탱이, 이 심이 끝까지 있는 것들. 이렇게 만든 제품은 거의 다 무게 중심을 고려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걸 고르면
자기 손에 있는 어떤 밸런스가 생기거든요. 이런 칼하고 지금 저 드신 칼은 일체형이잖아요. 네, 그런 일체형. 게 되게 깨끗하거든요. 네, 맞아요. 닦기 좋고. 우와! 우와, 대박! 아, 예사롭지 않네. 잘 누구? 자, 편마늘로 해볼게요. 마늘이 더 쉬워요, 마늘. 아니, 박하성 씨가 배우랑 결혼한 거야, 요리사랑 결혼한 거야. 우와. 보통 소리만 저렇게 나오고 안 쓰러지는 사람 많거든요.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 칼질을 할 때 이렇게 손에 붙어요, 칼이. 딱 붙어가지고 이거를 조절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 완벽하게 프라이팬도 굳이 비싼 거 쓸 필요 없어요. 그래요? 프라이팬도 굳이 비싼 거 쓸 필요 없어요. 너무 맛있어 긁었다가 쭉 나갔잖아? 그럼 아끼지 말고 과감히 버려야 돼요. 사실 메인으로 쓰는 건 아까 아침에 닦은 건 12,000원. 12,000원. 국산인데 좋아요. 국산 좋아요. 국산 풍년, PN. 아니 지금 유지영 씨 보면서 우리 KBS 생산 정보통 있잖아요. 지금 맛집 나오잖아요. 것 같아요. 맛집 그 셰프님 나오잖아요. 김치 볶음 이렇게 해서 벅벅 긁으면 팬 4만. 팬 4만. 그럼 버려야 돼요. 안에 있는 알루미늄이 나와요. 코팅이 까지면 반드시 버려라. 버리려면 가슴이 아프니까 적당한 거. 그리고 흰 걸 많이 사가지고 닦는 걸 좋아했는데 무의미한 일이야. 가능하면 어두운 거 사라. 가능하면 어두운 거 사라. 그러면 좀 보는 사람도 깨끗해요. 죄송한데 요리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돼지 뚝배를 삶고 있잖아. 지금 육수 기다리느라 그러신 거죠? 그래, 이제 2시간 끓였어요. 이제 그만 끓여도 되겠다. 지금 보통 1시간 40분 쌌는데 육수 쓰려고 한 2시간 쌓았어요. 너무 제대로셔라. 육수 뽀얀 거. 2시간쯤 쌓으면 이렇게 되면 고기가 좋은 고기라면 닭육수 같은 맛이 상큼하게 올라오면 좋아요. 가벼운 육수. 당연히 맛있죠. 소금 하나도 안 넣는데. 김이상국 이리 오시게. 애기 아빠. 아, 이게 남한테 권하는 게 정말 잘 맛있게 잘 나왔다는 거야. 자신감. 뭔지 알겠죠. 닭육수 같지요, 약간. 그쵸, 느낌이. 남들이 이렇게 맛있어 하는 표정을 보고 싶어. 맞아요. 요리하는 사람의 마음. 몇 시예요? 우리 점심 먹을 시간 안 됐어요? 12시 13분이요. 배고프죠? 감자탕 해줄게. 감자탕? 아까 뼈를 우린 걸 감자탕을 바로 한다는 감자탕 거. 점심에 감자탕 같이 먹자고. 좋지. 저거 감자탕 끓이기 오늘 점심 감자탕 좋죠. 어떠세요? 뼈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린 15,800원 정도의 뼈로 지금 이것만 있으면 굉장한 손님 요리까지 집들이까지 할 수 있는 분량의 육수가 나왔거든요. 아, 그러네. 저게 15,800원밖에 안 돼. 세 끼 먹을 수 있거든요. 처음엔 저렇게 하얗게 백숙으로 먹고 점심 때는 양념해서 먹고 저녁에는 카레 넣어서 카레 만들어 먹고 그럼 되게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요. 15,000원으로. 15,000원. 자, 보세요. 이건 뻑살이고 이거는 마블링 있는 살이에요. 이런 부분. 살이 좀 적어도 이렇게 붉은 좀 거뭇거뭇한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먹을 땐 옆에 아내가 있다가 아내한테 요 까만 고기를 집어줘야지 이쁜 걸 뻑뻑한 걸 먹으면 마블링이지. 그냥 안에 다 줘요. 그래야 잘 먹으니까. 아, 맛있겠다. 자, 여기다가 사실 이게 좋진 않은데 이게 세제가 튀어가지고 여기다 내가 맨날 옮기는데 다음날 여기 와 있어. 그렇다고 뭐라고 하면은 싸우니까 이게 같은지 참아. 아, 이런 얘기 왜 하지? 이거 나가면 안 돼. 내가 지금 실수. 나갔어. 나가버렸다. 나가면 안 돼. 방송 나갔어. 개운나. 잘난 척을 그렇게 해야겠어. 그렇게 깨끗해? 보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건 뭐 중요하진 않아요. 튀면 닦으면 돼요. 세제 먹는다고 죽진 않아. 세제. 아, 먹으면 안 돼, 세제는.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죠, 결혼하면. 서로 간에. 만약에 내가 빨래를 다 해놨어. 그러다가 오다가 속 하나 흘려놨어. 심지어 빠른 거야. 근데 속옷 여기다 벗지 말랬지. 내가 빨래하고 닦아서 넣었는데 하나 떨어졌는데 속상한데 어이가 없죠.
아니 내가 빨래를 닦고 청소 다 하고 빤스 한 장을 했는데 그게 혼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많이 서운했구나. 엄청 서운해 보이신다. 많이 서운했어. 되게요. 그러니까요. 아, 왜 저걸 얘기해. 저게 새벽 2시여가지고 제가 너무 속마음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허술하게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새벽 2시라서. 저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다 치워놓고 했는데 부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되면 내가 일을 못하잖아 라고 어이없게 화낸 적도 있고 그런 건 이제 결혼하면서 맞춰가는 거죠. 몇 년 더 걸릴 것 같긴 해요. 자, 육수를 부을게요. 어머, 돼지뼈 퍼프야. 맛있지. 찰리의 초콜릿 공장이라고 있잖아요. 네. 예, 근데 류수 형의 돼지뼈 공장. 자, 이제 가능할게요. 네, 자, 감자탕은 쉬워요. 그러니까 감자탕은 어떻게 맛을 잡냐 하면 된장이 기본이고요. 정말 감자탕은 정말 쉽잖아요, 사실. 간단하고 간단해요. 자, 된장. 주장할 만큼 가요. 보통 전 3:1로 섞어요. 3:1. 종이컵으로 반 컵. 한 1,000원어치 되겠다. 보통 2만 원 병에 3,000원 하거든요. 대기름을 좀 많이 넣어요. 오, 좀 많다 싶은데. 많이 들어가네. 저게 뭐 몸에 좋은 거니까. 설탕 31숟가락. 이거 집에 하나씩 있잖아요. 두 티스푼만 넣을게요. 간장. 아니 그런데 진짜 저건 거의 주부분들이 계량컵 같은 거 안 쓰고 저렇게 저런 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완전 이거네. 자, 다 됐어요. 근데 즐기면서 하는 게 딱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어, 아 위에 올려요? 국물에 비주얼에 어머 아 진짜 무슨 와 사실은 감자탕의 맛을 제일 좌지우지하는 건 시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지만 요즘 시래기 철도 아니어서 마트 가서 시래기 찾아봐야 없다고 하는 데가 많을 거예요. 제가 실제로 물어보니까 저번 달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콩나물만 넣고 감자탕을 했는데 되게 맛있게 잘 드시길래. 원래 감자탕 집 가면 저렇게 산으로 해주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먼저 해준 요리가 아니고 감자탕은 아내가 저한테 두 번 해줬어요. 되게 잘해요. 저보다 잘해요. 제가 막 올리고 그랬어요. 박 셰프 감사합니다. 아니 또 마음먹고 하면은 제대로 해줘요. 어설프게 안 하고 제대로 해줘요. 먹으면 웃음이 나오는 효과가 또 있다. 남편 아내분 약간 대화체가 너무 매력 있다. 아, 둘이 입맛이 맞았네. 입맛이 맞는 거죠. 둘이 입맛이 맞았네, 촬영하다가. 눈이 맞은 게 아니라 입맛이 맞았네. 맞아요, 맞았어요. 아니, 근데 객관적으로 아내분아, 누가 요리 객관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아내가 잘하십니다. 오, 진짜요? 잘하십니다. 누구라도 나한테 감자탕을 해주는 사람은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잘해야지. 들었지, 여보. 들었지, 여보. 자, 벌써 끓어요. 깻잎. 깻잎, 깻잎, 깻잎. 깻잎, 깻잎. 깻잎 2,700원어치가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깻잎 2,700원어치. 가격을 다 얘기하죠. 항상 말씀하실 때 보면 몇 리터, 몇 미리, 몇 스푼, 몇 원. 이렇게 단위에 되게 정확하신 것 같아요. 그럼 저도 몰랐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스팀 마사지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면 안 뜨거워요? 어머 어머. 복습식 사우나인 것 같아. 어느 사우나가 이런 납치까지. 증기 배출 시작됩니다. 그럼 가서 저거 해요. 그럼 되게 좋아요. 그 저 김이 아깝잖아요. 아무튼 밥이 잘 됐나 볼까요? 어머 어머 다시마. 뭐야? 어머 어머 다시마. 아, 다시마가. 이렇게 하면 확실히 밥이 윤기나고 맛있어요. 바닥바닥 씻어야 윤기 나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불릴 거예요. 오, 다시마를 불려서. 다시마의 그 끈적한 거 있잖아요. 그게 밥을 저렇게 차지게 하는데 전 그게 좋더라고요. 저런 거 어떻게 배우셨어요? 초밥 만들 때 저렇게 많이 한다 그래서 정종 소금은 다 빼고 그냥 저것만 넣어봤죠. 근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고 개발하신 거예요? 누가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여기서 주사 듣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국미 쾌속. 쌀을 불려서 쾌속으로 하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잘 됐어요. 이 설레는 밥 냄새.
찹쌀밥 같은 쫄깃한 면이 있어요. 뭐 이렇게 좀 부드러워야 먹어요. 약간 이렇게 퍼진 것 같아야 아기들은 먹어요. 꼬들꼬들하면 먹다가 힘들어해. 다 냄새가 약간 팝콘 냄새 같은데. 네, 골든킨 3호라고. 그건 뭐예요? 향이 굉장히 강한 쌀이 있어요. 쌀이 또 중요하죠. 밥 냄새가 기가 막혀요. 고소한 냄새. 안남미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스민 라이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한번 골든킨 3호를 사서 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밥 냄새가 되게 좋아서 식구들이 밥을 잘 먹을 거예요. 야, 쌀 시켜, 쌀 시켜. 정보 공개했어요. 골든킨 3호 지금. 시켰습니다. 아, 골든킨 시키셨어요? 네, 영업당했습니다. 영업당했습니다. 영업은 이렇게 하는 거. 와. 와. 이제 이거를 좀 무너뜨려야겠죠? 콩나물은 다 익었다고 보시면 되죠? 야, 글쎄요. 약간 숨이 나면? 아, 국물 이제. 그러니까 저건 이제 테이블에서 할 일이잖아요, 사실. 근데 저게 재밌어서 집에서 해 먹어야겠다. 부모님한테 저걸 자주 해드리는데 저거 해드리면 되게 좋아요. 하나가 삶아놓고 다음날 아침 먹고. 멋있다. 자, 다 됐어요. 아,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와. 아, 진짜 먹읍시다. 와, 근데 너무 맛있겠다. 어, 진짜 한번 해봐야겠다. 이거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그치, 그치. 어, 뭐야? 뜨거. 야, 이거 좋다. 아,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나 같은 아마추어가 하는 게 아니었어. 어, 이거 더 찍고 있어. 야, 이게 되게 뜨겁구나. 인사 찍는 게 너무 재밌어 보여서 제가 한번 뜯어보려고. 전화 되게 힘드셨죠? 전화 죽을 뻔했어요. 진짜. 와, 되게 재밌어. 와, 되게 욕심나네요. 와, 이게 되게 욕심난다. 앉으세요. 그럼 드시는 거 저희가 찍어야 되는데. 제가 먹는 거요? 네. 어, 저는 만들다 질려서 잘 안 먹어요, 원래. 만든 사람은 잘 안 먹어요. 만들다가 질려요. 저희가 진짜 먹는 거 맞죠? 네, 그럼요. 머리를 두고 먹어요. 다 나오셨을 때. 그래, 이런 것도 보여줘야지. 잘 먹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누가 찍고 있는 거? 그냥 세워놓고? 제가 먼저 했어요. 되게 편한 집 옆집 오빠 같은. 아, 진짜 요리하는 사람 이렇게 챙겨주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아, 이제 우리 감독님들 다 이 집만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들기름을 많이 넣으면 국물이 좀 바디감이 있죠? 묵직하죠? 되게 잘 드신다. 아, 잘 드신다. 어, 나도 나중에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오늘 한번 먹어야 되겠다. 감자탕도. 콩나물도 되게 잘 어울리네. 콩나물이랑 같이 먹으면 되게 시원해. 네, 시원해. 콩나물이랑 같이 이렇게 드셔서 먹으면. 이거 드셔가지고 돼요. 일하시는데? 아, 뭐야! 이거 감자탕이 볶음밥. 식당인데요, 식당? 와, 진짜 식당이다. 이 사람 진짜 감자탕에 코스 요리를 안 해먹으면 통화할 때. 진짜 좋은 걸 하기가 귀찮고 막 그런 건데 다 하신다, 정말. 그쵸? 아, 왜 이제 나왔어? 그러니까요. 한번 마시죠. 아, 너무 좋아하시네. 요리해가지고 남이 먹어 맛있게 먹으면 진짜 내가 행복하지. 내가 맛있는 걸 차려내고 정성껏 한 요리를 맛있게 먹어주는 과정은 되게 엄청나게 멋진 과정이거든요. 누군가 맛있게 먹는 걸 기대하면서 만드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조금... 내가 좀 사람 버릇을 망치는 그게 있어요. 딸 키우다 보니까 느낀 건데 엄마 말은 좀 잘 듣는 것 같은데 나는 막 내가 누우면 바로 물 가져오라 그러고. 맞아. 자자, 물, 어.
귀여워. 아저씨 캐먹는 거에 조금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걸 보면서 그게 좀 몸에 배 있긴 한 것 같아요. 아, 재원해. 스윗하다. 근데 진짜 편수랑 사람 중에서 먹은 것 중에 두 개를 제일 맛있어요. 저희 항상. 맛있게 드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요리 남자도 할 줄 알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요리요? 저, 예, 전 요리 좀 할 줄 몰라서. 괜찮아요? 와이프가 항상 한 세끼 차려주는데. 아, 한 세끼? 예, 근데 오늘도 새벽에 나올 때는 항상 일어나서 밥을 차려주는데 좀 미안해가지고. 2개월짜리 애주 있는데? 2개월짜리 애주 있는데? 이거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이프 애주인데 그날한테 한번 해줄 것 같아요. 네, 좋죠. 어머. 아빠 일생 아저씨가 알려준 거야? 이게 다른 아버님들한테도 되게 자극이 됐나 보다. 아, 어때? 맛있어? 맛있어? 어, 맛있어. 이게 요즘 아빠들이 바뀌고 있잖아. 야, 진짜 맛있어.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전파를 하셨네. 우리 수영 씨는 그 문화센터에 두 분인들한테 강의 같은 거 했습니다. 이미 카메라 감독님도 세 분이 다 지금 세 분이 다 지금 다 완전히 그냥 빠져들었어요. 그 세 분이 다.